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우리의 품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이웃을 가슴에 품고 지역사회를 품고 우리 민족을 품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품이 넓어질수록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의 품도 그만큼 넓어서요.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과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요, 아주 귀한 역사의 장을 열었는데요. 바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네,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요,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민족과 세계를 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교회인전은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선교 역사 위에 민족과 세계를 품고 있는 순복음 부평교회와 함께합니다. 1992년 인천 부평에서 시작해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 희망의 믿음으로 성장해온 순복음 부평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육이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고 있는 순복음 부평교회의 중심에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이 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부터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친 선교사까지 130여 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신앙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필리핀 국제대학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 세계와 열방을 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 순복음 부평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순복음 부평교회 장희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행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정말. 박수 함성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요, 1992년도에 예배를 시작으로 25년 넘게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붕의 역사를 써오고 계시는데요. 돌아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목사님의 그런 사명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 저희가 오전에도 한번 들러봤는데요. 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의미가 매우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선교 역사 기념관입니다. 네. 이 선교 역사 기념관이 한국 기독교 133년에 역사를 전부 대변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발전과 모든 일의 핵심 주역이 되셨다는 것을 이 기념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한 곳입니다. 특별히 순복음 부평교회는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요, 동남아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매우 주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열방을 품고 계시나요? 이 필리핀 국제대학 학생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그 영어, 언어, 문화, 얼굴 색깔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이 되어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동남아 10개 국가에 우리 1000개 교회를 도장을 세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대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민족과 세계를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순복음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정폭력과 빚더미에 안게 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박정화 집사입니다. 시골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온 가족이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합병으로 합병증까지 다 얻고 6년간을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사춘기 때 엄마는 천국을 가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른의 몫까지 제가 일을 다 해야 하니 공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제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모아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믿음 좋았던 친구가 가까운 교회에 저를 전도를 하였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교회 문턱만 들락거렸습니다. 그렇게 열정도 꿈도 다 청년기 시절에 우울하게 보냈는데 제 친구의 맞선 자리에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남자가 도박 습관으로 우리 가정은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삭인 제 배를 걷어차며 도박 자금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집을 팔아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까지 와서 잔금을 챙겨 도박장으로 또 떠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찢어지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들이 환경장애로 딸애가 틱장애가 왔고 아들이 소변을 가리는 나이였는데도 야뇨증이 생겨서 고통의 산은 계속 높아만 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 몇 달간 급여가 나오지 않자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딘가를 향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 목숨만 끊으면 되겠네. 그리고 직장에서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날 서울의 어떤 전철역에 제가 서 있고 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노려보면서 철로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여기를 어떻게 뛰어들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이 많은 인파 속인데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갈급하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궁금해졌습니다. 온갖 서적을 다 닥치는 대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한 번에 읽었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나다니던 순복음 부평교회가 생각났고 저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틱장애, 야뇨증 이 모든 것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도 빚 때문에 너무 시달렸고 한밤중에 너무 서글퍼서 꺽꺽 서리누면서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시더니 제 주변을 둘러싼 어둠이 삽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제 속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 주체를 못하게 춤이라도 추고 싶었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면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제가 전도한 지금의 남편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였고 위임 목사님 주례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루리라 작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순간 남편의 부채가 가중되었고 또 제 사채 문제로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함께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에 노예가 되어 있는 시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술 취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온통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너무 벅찼는데 제가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지하 기도실로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술이 마라의 쓴물처럼 써서 입에 아예 못 대게 해주세요. 어머니 술도 끊게 해주세요. 제사도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물 뿌려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한다. 기다려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술을 끊으셨고 남편이 술이 너무 써서 입에 대기도 싫다 하여 다 끊었고 믿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아직도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정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고난의 언덕을 넘는다고 하는데 집사님은 고난의 언덕이 아니라 너무나 거대한 산을 넘어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아멘. 어떠세요? 네. 말씀에도 믿음의 장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만큼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난을 넘어서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데 과거에 그 고난에 이우셨던 분이 계시지요. 지금은 이제 축복의 이유이신 분이 계신데 정복교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오시고. 네, 우리 아내분의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요. 아, 과거에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우리 집사님. 술을 많이 드셔서 제가 알기로는 뭐 벤치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술에 취해 계셨었다면 네. 이제는 또 기도로 변화되셔서 이제 성령에 취하셔서 아멘. 찬양하면서 성가 대장으로도 아멘.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정말 세상 속에 정말 술로 살았던 우리 집안이었고요. 또 저 역시도 그것이 또 성공의 지름길인 줄 착각하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교회 같이 가자, 기도하자, 정말 귀가 따갑도록 정말 얘기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찬양대를 보니까 참 부럽고 나도 저기에 서서 전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역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금요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또 아내 꼭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성가대에 같이 또 섬기게 됐습니다. 참 너무 귀합니다. 옛날에 술을 드셨을까 싶을 만큼 네.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보니까는 벌써 우리 집사님 눈에서 그냥 사랑의 막 그 꿀 같은 거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네. 한번 안아주시면 네. 참 저희가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네. 좋겠어요. 앞으로는 당신 기도 제목
그때로 내가 하나님께 꼭 쓰임 받고 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게. 그동안 수고했어. 사랑해, 여보. 네, 박수. 와. 야, 이 사랑의 표현이요 멈추지 않고 쭉쭉 나오는 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또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왔는데 그때마다 힘이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고난이 6이라 그 찬양을 차에서 테이프가 너무너무 늘어나서 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들으면서 울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찬양, 네. 힘이 됐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두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방언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김은자 집사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녔었고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시댁 어른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은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고로 소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저도 그 교회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먼저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님의 기도는 이 땅에 남아서 저에게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집에서 구약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둘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은 소설책으로 재밌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경 속의 사건들, 또 읽으면서 알게 된 사건들 중에 특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이런 사건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들이 방언기도 하는 걸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저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 믿게 하려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언 기도가 진짜여서 나도 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 대망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참석한 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기도회가 끝나고예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이 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다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어요. 믿어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땅 밟고 가지 않고 구름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이었어요. 그랬던 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님 사건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교구에 장례가 나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보고 내가 무서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과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제가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때 딱 느낌은 필요에 의해서 입고 있던 옷을 필요치 않아서 이제 벗어놓은 의복, 옷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생명이 없는 몸은,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도서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살다가는 다그네 삶이다. 이 땅에서 삶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들이 다 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정말 달달이 마이너스이기도 한 그런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 땅에서 먼저 잘 먹고 잘 살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제가 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동생이 은행에 노후 대책을 이미 다 저축을 해놨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는 저의 노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노후 대책 안 하고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떡하지? 나도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앉아서 제 동생을 제가 부러워했어요. 생각하면서 걔는 참 좋겠다. 벌써 노후 대책도 다 해놓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성령님의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은행은 그렇게 믿으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있는 것을 왜 못 믿어서 네 노후를 걱정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정말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펑펑 울면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제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대한 저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셨고 또 저에게 믿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은자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울컥할 정도로 고백하는 그 마음, 너는 왜 천국에 쌓아놓고 있는 플러스 인생임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마이너스 같을지라도 천국에 풍성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네. 100% 아멘이고요. 그 당시에 저의 그 마이너스 막 생활을 하던 정말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저에게는 돌아보면 너무나 큰 유익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금 김은자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님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교회로 인도를 하셨는데 아드님이자 집사님의 남편분은 아직 안 오고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늘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항상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에게 스케줄을 다 맞춰주고,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나도 당신 손잡고 교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또 김은자 집사님의 간증은 초신자들에게 매우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간증일 것 같아요. 다 처음에는 그 신앙, 그 성경 속 이야기들이 전설 같고 신화 속 이야기 같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믿어지게 되는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제일 먼저 가사가 외워지고 장수가 외워졌던 것이 202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그 가사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 제 안에서 뭔가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은혜를 알고 나서 그 가사를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합니다. 네. 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의 보혈 능력 있다다를 어떻게 은혜롭게 불렀을까 싶은데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 마음속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백혜은 권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가정이 워낙 많이 싸웠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싸우면서 이혼을 안 하시나, 그 정도까지 정말 무섭게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신경위염으로 굉장히 날카로우셨고 엄마는 그 아버지의 배반으로, 한때의 배반으로 술을 배우셔서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명의 친구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집안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암울한 그 청소년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3학년 정도 때 UBF 다니는 친구가, 믿음 좋은 친구가, 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 참 좋은 분이시네, 진짜 사랑이겠네 라고는 했지만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발령을 받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는 그냥 좋은 말씀이고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구나, 봉사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아들이 2살 때
열병으로 고열병으로 가와사키라는 고열병이 걸려서 죽을 위경에 놓였습니다. 치사율이 높아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일 정도 입원하고 나서 아들이 퇴원을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처음엔 좋은 듯 했으나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늦게 귀가하고 가사나 육아는 저에게 다 담당이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6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저는 교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비교가 되는 그런 지위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탄을 하고 술을 먹고 이러면서 저는 그런 남편이 싫고 밉고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정말 살도 닿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친구가 제가 잠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뒤에 타고 앞에 운전하고 있는 그 제가 남편을 보는 눈빛이 어떻게 잠실에서 그 친구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 눈빛이 너무 교만해서 저의 집을 당장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너 남편 너무 미워하는 그 눈초리 너 이딴 식으로 살다가는 천국 갈 생각 어린 반푼어치도 하지 마.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남편을 정말 정말 미워했거든요.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멘이 되고 회개가 나오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성령님이 새벽마다 깨워주시면서 6개월을 회개를 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서 깨워주시고 집에서 깨워주시고 제가 이제 죄인인데 이 교만한 죄인이 사형장에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는 걸 보여주시고 거기에 흘리신 보혈이 계속 흐르면서 제가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죄의 종노릇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남편도 어찌할 수 없는 걸 돕기는커녕 그렇게 미운 눈길로 봤으니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고 한 3년 반 동안 너무 처절하게 통곡을 해서 다 뭐든지 다 불쌍한 거예요. 가족도 불쌍하고 부모님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내장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악소리 나며 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남편에게 하는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언어, 존댓말, 남편의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네.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과일을 안 좋아하던 남편에게 항상 후식을 드리고 손톱도 깎고 염색도 해드리고 한 3-4년 동안을 그렇게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굴곡졌던 저의 마음에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돼서 학교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회를 다니나 말씀이 없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말씀, 육신이 된 이 말씀을 예수님 그 자체인 이 말씀을 학생들이 암송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그 동아리를 시작해서 학생들을 모으면서 정말 학생들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저의 그 선교하는 그 물품을 미리 사다 줍니다. 차에다 실어줍니다. 아침에 사다 주고 또 자녀들도 월급을 타면 그 선교 후원금을 주고 동생네 남편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 그 아버지 신경 위병 위장병 계셨던 아버지가 그 교회밥 먹고 나 낫어 그러면서 그 위장 그것도 약도 다 버리시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깎으시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그리는 그런 분이 되셨고 오빠도 교회 다니고 언니도 교회 다니고 둘째 언니 제일 싫어했던 아버지가 특히 사랑한다고 절에다가 이름 올렸던 그 언니가 제일 늦게 복음을 받았는데 올해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침례 바로 받고 야 나 11조도 해 이러면서 그런 소식들이 전해오고 정말 제가 한 남편 믿지 않던 한 사람이 한 남편을 만나 교회를 다니며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리고 선교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꿈은 자비량 선교사 바울 닮은 자비량 선교사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과 경배와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혜은 권사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셨어요. 뇌장을 다 뒤집어 엎는 통곡의 기도라는 표현이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된 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전도자 바울의 사명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면서 사명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 학교에서는 기도가 계속 커지면서 주님 학교가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어느새 학생들은 선생님 학교가 교회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 수업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수업으로 성탄절 또는 부활절 친구 사랑 알공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지금 이 모습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똑같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너무나 뵙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인도하신 남편분이시죠. 강성기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는 내내 우리 집사님의 눈빛이 그렇게 따사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은혜로 들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교회를 인도하기는 했는데 저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잘한 일은 우리 저 아내도 교회 다니고 처가가 다 교회 다니게 된 거고 저 역시 우리 집안도 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이 다 다니셔갖고 다 이제 믿게 된 거니까 제가 한 일은 저 전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매우 귀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셨다는 것 또 나를 향한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되게 은혜도 됐지만 이 아내가 왜 이러지? 이런 놀라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럴 때 가끔 이제 당혹스러울 때도 있죠.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집사람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따라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주일 되면 이제 습관적처럼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이제는 아내 덕분에 이제 좀 더 열심히 발을 많이 담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교회를 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외조 덕분에 우리 권사님 지금 전도의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총신대에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이 어떠신지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네, 참 그 비전이 참 귀하고요. 오늘 밤 저도 집에 가면 남편에게 두 무릎은 못 꿇어도 한쪽 무릎이라도 꿇는 순정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간증을 열심히 해주신 권사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할 때 기쁨과
순복음 부평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역시 민족과 세계를 품은 큰 교회답게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한 분 한 분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시는 방법들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세 분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은 나만 살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전하고 전해서 똑같은 입장에 또는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또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대열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다 사명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사명자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비전은 희망입니다. 네. 희망. 지금 세상에는 참 희망이 자꾸 사그러들어 버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이 희망이고 성령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이것을 널리 전하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도 그런 바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한국 선교 역사 위에 믿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성도님들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뭐 힘드나 고난이 오나 평생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평의 부는 이런 의미겠구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있으나 없으나 평생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 부자들이 있는 교회가 순복음 부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러한 큰 믿음 위에서 민족과 세계를 품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